네, 반갑습니다. 2019년 8월 17일, 드디어 토요일, 일간별 운세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을 아마 보시고 계실 때또 서울에 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해년, 임신월, 병술일, 입니다. 잠시만요. 혹시 제 소리가 녹음이 안될수 있으니까. 이제 됐네요. 기해년에 임신월에 병술일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병화가 요렇게 요 술토 속으로 들어가는 날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의 위치를 또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임신월은 파트가 총세 파트가 있는데요. 무토가 7일, 임수가 7일, 경금이 16일인데요. 8월 8일 새벽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이 단계는 지났어요. 이 단계는 지났고 저희는 지금 포지션이 여기 있습니다. 임수가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상담하셨던 분 중에서 오늘 정말 회사에서 너무 힘들었다 하시는 분 계셨어요. 그동안 잘 참았는데 오늘 정말 욱했고 너무너무 힘들었다 하셨던 분 중에서 요 기운이 발동이 되어서 그럴 수 있어요. 저랑 상담하셨던 그 날짜는 이걸 막 지났기 때문에 요 영향권 안에 들어있는 부분이고 임수가 들어오면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사주구조상 그런 분들은 좀 위험할 수가 있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 사주 강의를 한번 쭉 훑어보셔도 되시고요. 아니면 이 동영상 아래쪽에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일간 보는 방법과 만세력 보는 방법 두 가지 기본 영상이 있어요. 그거라도 꼭 보고 다시 와주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조금 귀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특강을 항상 준비를 해놨고요. 다음 달에도 계속 열립니다. 이번 달은 예, 재밌었다고 하시는데 또 9월 달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예, 어쨌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명예 대중화를 위해서 예, 물론 이제 더 훌륭하신 선생님도 많겠지만 제 눈높이에 맞는 또 분들이 또 와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자, 기해년 임신월 병술일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할 텐데. 예, 편관이나 뭐 편재, 편관, 식신 요런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분들은 오른쪽에 오행 상생표를 제가 적어놨어요. 오늘은 병화가 뜬 날이니까 병화 입장에서 이 글자들이 무엇인지를 보면 되고요. 이 오행 상생표에서의 기본 위치는 이 글자를 중심으로 했을 때 여기가 상관식신, 식상, 여기가 편재정재, 재성이고요. 여기가 편관정관, 관성이고요. 여기가 편인정인, 인성입니다. 예, 이렇게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서 예, 임수는 수의 자리니까 음양이 같아서 편관, 기토는 토인데 식신 상관 중에서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상관이 되는 것이고 해수는 이거는 음양이 같아서 관성인데 편관이 되는 것이고요. 얘는 음양이 같은데 예, 재성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편재가 되는 것이고 이 아이는 다시 토가 예, 식상 자리 중에서 음양이 같기 때문에 식신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나씩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병화는 제가 보는 것은 각 기둥별로 보는 방법도 물론 있겠지만 일간별 테마로 보는 것이라서 상관이 병화 입장에서 절재에 놓여 있고 편관이 병화 입장에서 병재에 놓여 있고 그리고 이 마지막 글자는 일간을 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식신이 묘지에 놓인다, 인묘지에 놓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갑목부터 시작합니다. 오행을 붙여서 갑목이라고 부르고요. 예, 오행을 빼면 갑일간입니다. 갑일간 분들, 이날은 어떤 날이 될까요? 식신이 양지에 앉은 날입니다. 음양이 같기 때문에 병화는 양이고 얘도 양이죠. 그래서 양지에 앉은 날. 남자 싱글분들은 식상이 구체적으로 이제 모습을 갖추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뚝뚝해서 하셨던 분들도 데이트를 신청하신다거나 이벤트를 할수 있게 됩니다. 이벤트를 하시는 날이 되고요. 상대방한테 내가 구체적인 표현을 하게 되는 하루입니다. 준비해왔던 일들이 구체적으로 규격화가 되어서 이제 실적이 보여요.
장사하시는 분들 혹은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 뭔가 토요일이지만 구체적인 성장한 모습 분석표가 나온다는 얘기죠. 구체적으로 성장한 모습을 갖추시게 되는 날입니다. 을이가 보겠습니다. 을목분들은 음양이 다른 병화가 떴기 때문에 상관이 임묘지에 앉은 날이고요. 이것이 술이라는 이 술토 환경에서 임묘가 되죠. 쇼핑을 잔뜩 하게 되거나 주문했었던 택배 물품들이 오늘 몰아서 가득 도착하는 하루입니다.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끌어서 모집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앞에서 리드를 하면서 인솔을 하게 되는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주말이라 제주도에서 뭔가 가이드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관광지에서 내가 사람들을 끌고 어디론가 이동을 하게 된다거나 이런 일들이 을목일간 분들에게는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날입니다. 100%가 아니라 그런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항상 맹신하지 마시고 재미삼아 봐주십시오. 자, 병화입니다. 병화일간은 같은 글자가 지금 맞죠. 병술일이니까 비견이 임묘지에 앉은 날입니다. 음양이 같고 오행이 같아서 비견이라고 했고요. 임묘지에 앉습니다. 술토에서 임묘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의 발전이 잘 안 되고 정체되고 뭔가 정적인 그런 조용한 하루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정화 보겠습니다. 정화일관분들은 겁재가 되죠. 음양이 다릅니다. 오행은 같으나 겁재가 양지에 앉은 날이고요.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같이 일하는 사람들 혹은 나의 지인들,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본인을 걱정해주고 나를 도와주려고 다가오는 날입니다. 메신저가 올 수도 있고 전화가 올 수도 있고 만나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무토 보겠습니다. 무토일관분들은 편인이 임묘지에 앉은 날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행은 다르지만 음양은 같습니다. 그래서 편인입니다. 편인이 임묘지에 앉은 날이고요. 물건을 사는 것, 쇼핑 혹은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하게 되는 계약건들이 보류가 되거나 모한 대기를 타게 되는 날입니다. 좀 답답할 수 있습니다. 급한 물건 아니면 다음번에 사시면 되고요. 기토 보겠습니다. 기토 일관분들에게는 정인이 되고요.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정인이 양지에 앉은 날입니다. 뭔가 구체적인 계약들을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인 결과물이 없었던 날들을 이제 뒤로 하고 정말 구체적인 결과물들이 이루어지기 직전이나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들이 거의 80-90%라고 판단이 됩니다. 경신 중 경금 하겠습니다. 경금 일관분들은 오행은 다르지만 음양은 같아서 편관이 되고요. 편관이 쇠지에 앉은 날입니다.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아주 든든하고 나에게 힘이 되는 그런 기댈 수 있는 존재로 느껴지는 날입니다. 신금 보겠습니다. 네, 신금일관분들에게는 음양이 다르고, 음양이 다르죠. 음양이 다르고 오행도 다르지만 이게 정관이 됩니다. 정관이 관대지 앉은 날이고 전체적으로 이 정관이 자식도 되거든요. 자식이 좀 철이 없어요.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좀 철이 없어요. 그리고 여자분들에게는 정관이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되죠. 단식으로 볼 때 필터링이 되지 않고 그냥 말이 먼저 나가요.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그리고 혹은 말이 그렇게 나가거나 행동이 그렇게 나갈 수가 있어요. 같이 휴가 가자고 했는데 피곤하다고 자기 혼자 어디 쉬운 거 가버린다거나 약속을 했는데 까먹는다거나 그런데 이제 화가 나서 여자친구가 뭐라고 한마디 했는데 거기에 다다다다다다 싸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운이 그러합니다. 임수 보겠습니다. 네, 임수분들은 음양은 같은데 오행은 달라요. 자, 편재가 관대지 앉은 날이고요. 금전운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특히 잃어버릴 수 있어요. 뭘 잃어버리냐? 지갑, 카드, 귀중품, 카메라 이런 것들. 값비싼 물건들, 목걸이, 팔찌. 혹은 뭐 여행 케이스, 비행기 티켓 이런 것들 될 수 있겠죠. 그런 것도 분실할 수 있으니까 나들이라든가 여행을 하실 때 물품 보관하시는 거 그리고 보안에 특히 신경 써주십시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개수 보겠습니다. 개수일관분들은 음양이 다르죠. 오행도 물론 다르지만 정재가 쇠지에 앉은 날입니다. 네, 아버지나 시어머니가 나를 든든하게 챙겨주는 하루가 될 수 있고
그러고 이제 주말 있잖아요. 이게 토요일이니까 별로 쓸데없는 지출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 돈을 아끼는 건 좋은데, 친아버지나 시어머니가 나한테 든든하게 힘이 돼주는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이렇게 또 전체적으로 일간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주말인데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힘내시고요. 저는 또 일요일 운세 작업할 때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